어느 날 장자가 밤나무 숲 근처를 산책하다가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까치는 장자가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의 눈앞을 스쳐 나무에 앉았습니다. 장자는 생각합니다. 저놈은 어떤 새인가? 저렇게 큰 날개를 갖고도 멀리 날지 못하고 저렇게 큰 눈을 갖고도 잘 보질 못하다니. 发现这个鸟呢，看中了一个螳螂，啊，那个螳螂一动不动，这个鸟就想吃这个螳螂。它螳螂为什么一动不动呢？螳螂前面有一只这个蝉，啊，有一只更小的小动物。那么螳螂想吃它，想吃那个蝉，那个蝉，螳螂捕蝉，这后边变成一个螳螂捕蝉，黄雀在后，就成语就是这么来的。那庄子看了这突然醒悟到，哦。 这个大鸟想吃这个螳螂，螳螂想捕这个蝉，那我呢又想打这个大鸟。我们就在这个链条之中，每个人都想占别人的便宜或者伤害别人，而我们自己背后也可能有人在想伤害我们。두려움을 느낀 장자가 일어서려는 순간. 밤나무 숲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장자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쫓아옵니다. 장자조차 눈앞의 까치에 취해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. 장자가 이 우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 한쪽 방향이 과연 선이냐. 지금 이 우화에서는 보면 죽음이잖아요. 내가 앞을 바라보면서 사냥 목표물을 얻을 것 측면에서 보면 내가 성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사냥물을 잡는 순간에 나도 사냥물이 바로 되어버리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할 때 장자가 그 우화를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들 앞만 보고 특정 방향으로 가면서 그게 선이고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.